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김영전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을 면회해서 이대로면 이재명 대통령 된다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만든 정성호 의원에 대해서 문제될 거 없다,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된다라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정성호 의원이 오늘 YTN과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0분 정도의 대화 내용 중 60-70% 정도는 재판 대응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얘기했고, 알리바이 잘 준비해라, 제가 과거 변호사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했다, 기록을 면밀히 보고 꼼꼼히 챙기고, 당시 검찰이 구체적인 상황들을 특정하지 못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들을 잘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당시 현장이 없었다는 것, 현장 부재 증명을 소위 알리바이라고 한다, 그 현장 부재 증명을 할 수 있게 알리바이를 잘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제가 주로 운동 얘기를 해줬다. 건강 잘 챙기기 위해서 하체 운동, 상체 운동 잘해라 알려주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늘 힘내라, 어려우니까 잘 이겨내고 건강 잘 챙기고, 지금 정치 상황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이런 상황들이 가다 보면 결국 다음에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지 않겠느냐, 이런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저도 지금 와서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후회가 되기도 하는데,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하고 6, 7년 전부터 잘 아는 사이였고 선거를 해왔기 때문에 인간적인 정의상, 도리상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어떤 취지의 얘기를 했는지는 당시 같이 옆에 있었던 교도관이 작성한 메모록 전체를 공개한다고 하면 다 드러날 것이다. 그게 더군다나 오히려 검찰에 다 보도되고 그 다음에 접견 내용을 검사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김성태 회장을 의식해서 입막음을 하려고 했다라면 그게 말이 되는 것이겠냐? 접견의 비밀이 보장되는 변호인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다. 이건 그야말로 대부분의 내용들은 재판 대응과 어쨌든 재판 준비들, 건강 문제 이런 건 얘기하고 지나가는 잡담식으로 얘기했던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해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문제가 되겠다 싶으면 검언적패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들어서 이슈를 만들어내고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성호 의원의 발언이 신중치 못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의 인연이 있었다면, 그리고 동지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도관이 다 듣고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회유성 발언을 한다거나 또는 꼼수를 부린다는 거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대로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라는 발언, 저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싶겠으나 택도 없는 소리죠. 개인적인 사담으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넨 것을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와 엮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혀 문제될 것 없다. 그리고 그 이런 발언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수십 차례 계좌가 활용됐다고 확인된 김건희를 보고도 주가 조작 아니라고, 가짜 뉴스라고 뻔뻔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저들의 행태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대통령실은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정치 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면서,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정말 기도 안 차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계좌가 활용당했답니다. 이제는 말입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를 하고도 기소조차 못한 사유가 판결문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을 강도 높게 조사했으나 김건희와 주가 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 결과 범죄 사실 본문에 김건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다 라면서, 민주당이 거짓 의혹 제기와 억지 기소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는커녕 판결문 내용을 왜곡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과 김건희가 말입니다. 무척이나
급해졌습니다. 오빠, 뭐해? 빨리 안 맞고. 이러다가 다 죽어. 민주당이 특검한대잖아.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호들갑을 떠는 뭐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특검에 대한 국민 여론은 하늘을 찌르고 있지. 아마도 똥줄 바짝 탈 겁니다. 그러니 대통령실이 전면으로 나서서 전투 태세를 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대통령실이 나서는 것일까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개인 비리 사건이라고 치부하며 민주당이 방탄한다고 입에 그렇게 거품을 물더니 10년 전에 있었던 개인 비리 의혹 사건을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대통령실이 왜 나서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고 자꾸 헛소리들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분암 위원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12년에 금감원의 해당 사건을 발견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석연치 않게 수사가 안 됐다. 2020년에 최강욱 의원이 고발을 했지만 수사가 안 되다가 2021년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그만둔 후에 7월부터 수사가 급속히 진행이 돼서 기소가 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김건희에 대해서는 수사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김건희는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 김건희를 탈탈 털었다는 여권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소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당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특검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두 개가 이어지는 것인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덕에 그나마 비례대표 5석 얻어서 목숨줄 유지하는 정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짠지도 않은 조정훈이 이번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장동 특검에 찬성하지만 50억 클럽만 수사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을 안 할 것이다. 도박장 만든 사람 빼고 플레이어만 수사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해서 대장동 특검 하자. 단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한 후에 합시다 라며 정의당에 역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의 주범인데 왜 50억 클럽만 특검을 하냐. 다 해야 한다. 그리고 할 거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 사퇴하면 하자라고 조건부 역제안을 한 것입니다. 조정훈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거론하고 있는데 남의 당 대표직에 유난히도 집착하는 저 모양새가 수밖에 의원들과 너무나도 결이 같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조홍천은 또 방송에 나가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넌지시 찬성을 내비치는 의원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은근슬쩍 찬성론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같은 민주당이라지만 이것들은 정말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나대는 꼴 보는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증거를 가진 수사권이라면 당연히 특권을 내려놔야죠. 그런데 작금의 상황이 정당한 수사라고 보는 정신 노경이 빠진 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난세의 영웅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법이죠.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끝으로 전우용 역사학자의 글입니다. 검찰이 혐의 내용을 언론에 흘리면 언론들이 속보로 대서특필하여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죄인으로 확정해 버린다. 근래 아주 잘 먹히는 대중선동 방식이다. 검찰과 언론은 이렇게 손혜원, 조국, 윤미향을 차례로 권력형 범죄자이거나 사기꾼으로 단죄했다. 많은 사람이 이 수법에 속아 넘어갔고 그들 중 대다수는 아직껏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재판 결과가 어떻든 검찰과 언론은 목적한 바를 충분히 달성했다. 지금 그들은 다른 사냥감을 찾아 숱한 함정을 파고 사냥개들을 동원하여 잡으려 하고 있다. 처음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지만 두 번째는 속은 놈도 나쁜 놈이 된다. 세 번, 네 번 계속 속는 놈은 어떤 놈이라고 해야 합니까?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